뭐하라고? 지금까지 이런 만두는 없었죠. 이건 미트볼인겨 만두인겨. 예, 홍문자 치즈 굴린 만두요. 아, 저 또라이인가? 시작부터 왜 그러지? 이, 네가 뭔지 물어보니까. 아, 됐고, 어디 샀어? 저 각재고 있었구만. 인터넷. 얼마야? 여기 한 봉다리 6,000원인데. 왜 말을 하다 말아? 에이, 손편지랑 서비스도 주시더라고. 앞으로 그거 계속 주신대? 에이, 내가 이 집 사장당인데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해? 아, 됐고, 네 돈 주고 산 것만 말해. 특징이 뭐야? 그래요? 내 돈 내 산만 할게. 감자 전문 써서 커튼 쫄기 소금 부드럽고 치즈가 30%나 들었디야. 어떻게 먹어? 이 찜게다 입어지면 매장에서 먹는 맛이고, 간단히 먹으려면 렌즈에 용기 넣어갖고 3분 돌리면 되고, 바삭하게 먹으려면 팬에 기름 두르고 4-5분을 굴리고 굴리고 굴려보면은. 아, 됐고, 설명만 하지 노래는 왜 부르는 거야? 다 혔어. 좀만 있어봐. 국물 있는 찌개나 라면 같은 건 2분만 끓이면 된디야. 국물? 안 풀어줘? 에? 모래 끓이면 당연히 풀어지겠지. 아, 됐고, 이제 먹어봐. 맛은 어때? 만두에 치즈 들어갖고 좀 고소해다. 치즈 들어간 게 잘 느껴져? 응, 치즈 30%대는 치즈 맛은 잘 느껴져. 어떻게 조리한 게 제일 맛있어? 그냥 먹는 건 치즈 맛이 잘 느껴지고, 국물에 들어간 게 좀 더 촉촉하니 부드럽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맛도 괜찮고 소도 잘 씹히고 좋거든? 크기가 좀 작다?